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본인만 아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걸 읽어두겠습니다. 면목까지 다 주고 졸려서 마상이 나가겠다. 망한 한섬 넣어볼까요? 상해 나가서 또병 달라고 해보고 공내에서 2선 합차 공격. 망아 나가는 수는 2선 합차 공격하고 병이 된다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차고 올라가서 2선 합차 공격. 중앙병을 바로 열면 이런 수가 좀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지 마라. 차가 여기 못 오게. 기마가 무난한데 기마를 안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당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달려가면 이게 죽거든요. 포로 이게 말을 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여기 걸리죠. 변으로 합병하면 상으로 치고. 상으로 먹으면 되죠. 이게 차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상으로 먹고 잠고 때려버리면 명막아버리면 차 죽습니다. 상으로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쫄딱 망합니다. 먹어. 먹으면 되잖아. 이거 걸렸으니까 이거 지키면 되고. 포가 넘으면 상 빠지면 됩니다. 포가 차를 먹으면 차가 차를 치기 때문에. 포가 이렇게 넘으면은 상위가 기어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넘어서 양차를 건다는 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위 이렇게 빠져버리면 아무 수도 아니죠. 포가 차를 먹으면 이 차가 이 차를 먹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포가 걸리죠. 뭐 이것도 모르겠고 올려주면 별 수가 없고요. 상장을 부르면 상이 들어오면서 막아버리거든요. 멍군 해버립니다. 상장 부르면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는다는 거죠. 멍군. 그러면서 대차를 한다. 먹고 잔고 모르겠다는 건가? 먹으면 이 차가 걸리는데? 상장을 부르면은 이 차는 죽지만 이 차가 죽죠. 한번 멍수해주면 되고.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얘가 이걸 먹으면 이 차가 이차 때리는데? 아, 포로 달라고 오겠다? 아, 일리가 있네요. 아, 포로 달라고 오면서 차를 건다. 이 포를 줘도 근데 지금은 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잠깐 봅시다. 차를 이렇게 받아주면 되거든요. 포로 치면은. 차가 걸려가 차가 응수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차를 죽일까요? 사받고. 상으로 먹으면 차로 먹고 이렇게 둘까요?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그냥 포로 살리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그냥 차로 먹을게요. 차 줄게요, 차. 이래도 상대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봅시다. 다음에 이거 밀면 이거 또 죽죠, 이거. 다음에 졸미로 뽑이 또 죽거든요. 뒤로 가면은 여기 가버리면 죽어버리죠. 지금 차가 상 잡으러 가도 상도 죽고, 뭐 죽어 있는 기분이 많습니다, 이래도. 밀어도 얘가 죽고. 가라. 먹으면 먹을 때, 면포 잡으러 갑시다. 뇌나. 딱, 귀마까지 올려줄게요. 아, 눈치 가셨네. 차가 포를 치고 포를 넘겨 장군에 얘를 먹으려고 했는데, 에이, 그냥 졸이나 때리걸. 억울하네. 일단 먹을게요. 먹자, 일단. 먹겠지. 그리고 차가 빠져가지고 병하고 포를 노립시다. 뇌나. 포로 못 먹죠. 포가 국물 먹으니까. 뭐 얘는 죽었다고 양득이 양득. 먹으면서 또상 달러 가고. 포를 일단 넘겨야 되겠습니다. 먹으면 또 상과 포가 또 양방 걸리니까 포를 넘기든가 병을 이렇게 담가놓고 뭘 떠야 되거든. 잡아도 되고. 먹으면서 상대나. 일단은 사 받고 양파 분할해야 되고 뭐 이게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일단 살을 받고 공 돌려서 양파 분할하면서 포가 차 걸면서 이렇게 둡시다. 공 돌리면 다음에 포 넘기면 포로 맞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 노릴게. 돌려주고. 이게 차가 돌지 못하니까 여기도 별로 좋죠. 예. 또 포를 넘겨서 만에나
병내나 마가 이렇게 뜨면서 이병 달라고 하면 포로 치면 뒤로 끼워버리면 죽거든요. 마가 그냥 나가볼게요. 내놔. 병내나 포로 치면 뒤로 끼우겠다. 내놔. 차가 오더라도 먹으면 되죠. 보이스니까. 야, 이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함부로 이게 뭐 훈수 던진 거 뜨면 큰일 납니다. 네. 무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먹어. 차가 먹으면 차가 말을 때리고 포 있으니까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먹으면 맛 때리니까 먹어. 삼킬도 좀 막아주고. 이 끝났죠, 이러면. 상대 이길 기분이 없고. 장구 보러면 대차해야 되니까요. 대차해버려야 되지. 대차하자. 힘들다. 아, 계속 두시나? 난감한데? 이동은 알겠습니다, 네. 병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내놔. 상이 빠지면 니 사가 죽고 병이 걸렸고 차가 지키나요? 차가 지키면 차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장구 불러버리기 때문에 이거 밀어야죠. 밀어서 싸워붙여야죠. 밀면 상장 나오나요? 이거는 그러면 공을 일단 먼저 돌려놨게요. 공을 돌려놓고 병을 밀겠습니다. 이 상장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못 움직이죠. 움직임 때리니까. 그 다음에 병 밀게요. 내놔. 차장 물으면 받아주고, 먹으면 상 먹으면 되니까요. 상이 뜨더라도 병 먼저 먹으면 됩니다. 대차가 되기, 아, 이게 차가 외통을 방비해 주니까. 이거 줄줄 하나 죽었다. 잘 놓습니다. 같이 찾기 확보해보고, 귀마가 나와서 변형포진 한번 넣어볼게요. 포를 넘기면 차를 빠르게 한번 올려서. 장고 부르면 2포를 면포라고 변형포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라석이 병 달라고 할 거고 합병해주고 이상도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더 볼게요. 견마를 짤 수도 있고 다시 진마로 가서 돌 수도 있습니다. 아, 공을 이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의도신가요? 그냥 진마로 가서 포다리 놓고 둘게요. 양사등? 아, 아니다. 포 넘겨주고 차가 빨리 나왔는데 어떤 공격을 하실까 볼게요. 일단 수비 한번 합시다. 이 차가 나왔다가는 이쪽 공격하자는 의도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공을 돌리면은 상으로 이게 병타니까, 졸타니까. 공을 이렇게 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양사등? 아니, 먼저 먹고, 먹으면 되고. 먹고 이제 여기 잡겠다. 이런 의도시네. 일단 차가 내려가서 한번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을 올려가지고 이제 기마나 가가지고 이 차를 걸면서 그런 식으로 좀 둬야 되나요? 마가 뜨겠다. 이런 의도시네. 일단 졸라 막아주고 이제 마가 뜨면은 막고 먹으면 먹고 이렇게 둬야 되겠네. 마가 떴을 때 병으로 막으면은 마에서 마가 걸리니까 아 저렇게 차례 걸리면서 아 일리가 있네요. 그죠? 빠지면 상으로 치하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요 자리 가는 수도 있거든요. 요 자리 갔을 때 이걸 먹으면 이걸 먹고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는 수도 둘 수가 있습니다. 뒤로 빠지면 이걸 치할 때 한꺼번에 빠져보죠. 이거를 먹으면 이거를 같이 먹고요. 이거를 치하면은 마가 나가서 이 말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와야 될것 같네요. 아니면 조를 당겨서 지키면은 마가 나가서 도와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이제 이쪽에 좀 힘을 실는 부분인데 저도 이쪽 차끼리 뚫리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쪽 차끼리 뚫리면서 저도 이쪽 공격하는 수가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차길이 좀 뚫리는 맛이 있으니까. 네.
지금도 이거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고, 이게 빠지면 상으로도 여기 먹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착들 열게요. 그냥 공격합시다. 무시할게요, 그냥.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이제는 마가 뜹시다. 마가 떠서 마 달라고 하고. 일단 장고 먼저 부를까? 일단 장고 먼저 불러주고. 마가 뜰게요. 마가 떠가지고, 때려봅시다. 차을리 검수 보죠. 차로 못 먹죠. 차 죽으니까. 일단 때려놓고. 은근히 또 면포를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먹고 얘를 당겨서 두는 수나 침투하는 수. 요 상을 일단 잡자. 요렇게 당겨서. 먹으면 또 마가 죽으니까 당깁시다. 마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마 빠지면 또 마가 포를 잡으라고 이런 식으로 추가 공격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을 한번 달라고 해주고 귀상길도 좀 열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귀상도 나갈 수 있게끔 좀 하는 거고 지금 상 갈 자리 없죠. 밀면은 그냥 먹어보고 먹으면 이걸 먹어도 되니까 이걸 밀면 그냥 먹어보는 수도 들 수 있네요. 상을 먼저 먹으면서 말을 거는 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수를 지고 있고 이거 상 먹으면 또 뒤집히니까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죠. 이러면 그냥 먹죠. 먹으면 마까지 먹읍시다. 그냥 먹겠다는 거죠. 먹으면 이마까지 먹어보죠. 그냥 뭐. 이마까지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죠? 이걸 먹으면 포가 죽으니까 이렇게 먹읍시다. 이러면 일단 이득이 나왔고 지금 이제 포로 사치는 수까지 좀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포 샀다고 먹고 차가 때리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포 샀다도 굉장히 무서운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를 넘긴다 그런 의도시고 포가 살을 치면 마로 먹는다. 궁을 돌려서 장고 부를 수 있게끔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궁을 한번 돌려서 장고 부를 수 있는 포장을 부를 수 있는 수도 좋을 것 같고요. 상이 나가는 수도 이게 조리 은근히 부동이군요. 차가 걸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궁을 그냥 돌리겠습니다. 포장 부러가죠. 포장 포를 좀 넘길 수 있게끔 둡시다. 이러면 이제 상이 한번 나가보죠. 상으로 이제 여기 때릴 수도 있죠. 차도 은근히 걸려있고 상으로 졸로 때릴 수 있는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먹는 수가 좋은 것 같거든요. 장구를 부른다. 일단 장구 먼저 한번 불러주고 장구 먼저 한번 불러주고요. 상으로 졸치죠. 마로 먹으면 포로 먹고 이렇게 두면 되니까. 포장이니까 이제 공을 뭐 일로 돌리든 일로 돌리든 두라는 겁니다. 응수 보고. 아 저래 두나요? 야 저렇게 막나? 이걸 왜 이렇게 막지? 먹자 그러면. 먹고 귀마나 갑시다. 아 마로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잡으러 가죠. 졸 달라고 하면 일단은 졸 달라고 보고 먹고 포가 죽으니까 합졸하라는 거죠. 합졸하라. 선수를 계속 잡아갈게요. 합졸하라. 이걸 당기면 그냥 이거 먹어보니까 이렇게 이걸 당길 겁니다. 그때 또 말을 한번 달라고 하고 뭐 이걸 먹더라도 뭐야 장군이죠. 포로 죽이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포로 그냥 죽여버리시네. 아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합조라고 안 돼,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큰일 났지 않나요? 먹으면서 이게 또 통이거든요? 아, 먹을 수가 없죠. 이거를 먼저 먹어도 되고. 야, 이 먹을 게 늘렸다. 이거를 먼저 먹어도 되는데. 이 포는 죽어 있으니까. 이걸 먹죠, 그냥. 아이, 고민되네. 뭘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으면서 마포로 양방 걸을 수도 있고. 먹을 게 늘렸네. 아이 먹어. 안 먹으면 이게 통입니다. 이거 뭐 병을 한번 받으면 되니까 큰 수는 없고 으잉? 포가 있어서 이게 사부동이니까 통이죠. 통 잘 넣습니다. 이걸 뜻이네. 지금 외통수가 걸려고 이렇게 일부러 포장 부렸을 때 이렇게 받아도 됐는데 이렇게 받으면은 이 살을 못 때리니까
그래서 정부 벌었을 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포 때문에 이 사과 부동이니까 이걸 무조건 먹었어야 했는데. 안 먹으면 답이 없죠. 그래도 똥수긴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방비는 됩니다. 그죠? 포장, 여기 살을 받으면. 근데 여기 오는 수가 또 아프고, 좀 어렵긴 하네요. 형태가 좀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여기도 죽고 이러니까. 포로, 포장 불렀을 때 이게 포로 받는 게 조금 악수가 돼버렸네요. 그죠? 이게 여기 치는 수 있으니까, 이거 방비하려고 이렇게 받으신 건데, 보니까. 공 한번 이렇게 내려가지고 뒀으면은 오히려 좀 낫지 않았나? 아 이렇게도 이렇게 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친다는 거거든요. 마루 먹으면은 포로 치고 요 정도 둘수 있는데 너 포가 잡겠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가서 이제 지키는 수가 좀 있고요.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때려보고 먹어볼 수도 있거든요. 먹고 먹으면서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이기고 있으니까. 굳이 근데 뭐 여기는 이렇게 살리는 게,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 살려도 되니까. 이 정도가 좀 낫긴 한데요. 아무튼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